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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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걸음걸인데요? 네, 안 갔다 왔습니다. 네. 자꾸 걸어나가면 홍장사, 네. 어디 가세요? 내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요. 못 가요. 네? 왜요? 제작비가 없어서 못 가요. 아이고.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땅끝 해남으로 가시죠. 땅끝 해남이요? 거기 뭐가 있는데요? 고구마 캐러 가셔야 돼요. 고구마요? 갑시다. 뭐 해남 땅끝까지 가서 우리 고구마 홍보해야죠. 끝까지 가봅시다. 고구마 캐러. 고구마 캐러. 앞으로 앞으로 고구마 캐러 출발. 모두가 좋아하는 달콤한 고구마를 만나러 전라남도 해남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 넓은 밭이 끝도 보이지 않게 펼쳐졌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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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와, 이거 여기 지금 전부 다 고구마 밭이죠? 네. 와, 날씨가 덥네요. 밤고구마는 네. 이렇게 더울 때 먹어야 예. 아주 밤같이 파근파근하죠. 아마 밤보다 더 파근파근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이 농수산물은 그렇잖아요. 제철에 나온 음식을 먹어야지 몸에도 건강하다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이 그러면 딱 밤고구마 먹으면 딱 그만큼 몸에 막 건강 막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우선 본격적인 수확에 앞서 줄기를 데워줘야 합니다. 내가 작년에 고구마를 한번 캐봐서 알거든요. 이거 먼저 치고 난 다음에 비닐이 안에 있어요. 이거를 먼저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작업으로는 덮여있는 비닐을 모두 제거해줍니다. 이제 제법 농사 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닐 제거가 힘이 많이 들겠네요. 맞습니다. 내가요? 너무 멋있고. 그래요? 네. 엄마 이거 줘, 이거 줘. 내가 칭찬받았으니까 네. 내가 할게. 홍보장사 일시키는 건가 아시네요. 그래, 나 함께 우리 집도 한번 왔으면 쓰겠다. 우리 집도 한번 와서 일 좀 해줬으면 쓰겠다 그랬더만은. 어, 그래요? 예. 와, 입에... 잘하구만. 잘하요. 네. 우원해. 네, 이런 걸 기본이면 되잖아. 이렇게 또 이것도 이거 똘똘똘 말아야 돼. 야, 이렇게 비닐을 제거했다면은 땅속 작물 수확기로 고구마를 캐주는데요. 야, 이렇게 좀 뒤집어집니까? 네, 드디어 붉은빛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기계가 왔다 가니까 네. 그냥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네. 네. 고구마가. 예, 네. 그래야 된 거니까 보세요. 덜 먹지. 아, 고구마는 하나도 안 다쳤네요. 네네. 진짜 좋네요. 네, 고구마가 색깔 진짜 이쁘네요. 빨개스름해가지고 이 고구마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거든요. 야, 바닥이 이제 하나씩 주워 담으면 되는데요. 그럼 고구마 천지야, 천지. 와, 진짜 막 주워 담으면 돼. 뿌리마다 실한 고구마가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요. 진짜 어머, 농사 잘된 것 같아요. 예쁘게 익었어요. 해남 고구마가 제가 유명한 거 알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잘 자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람, 예, 물, 바람, 물, 토질. 세 가지 합작이 맞으면은 고구마는 진짜 잘 들어요. 그리고 해남은 최고 이 남쪽이다 보니까 네. 기온이 항상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마 자체가 당도도 좋고 예. 일조량을 많이 받아서 고구마 이 자체가 이 당이 많이 생겨요. 아. 진짜 아. 반으로 쪼개니 뽀얀 이 속살 보세요. 아. 보이십니까? 잠깐만. 아버지. 색깔이 내리깨리 하면서 달달하게. 아, 이게, 찐이, 찐이. 엄마, 이거 뭐가 나오네요? 찐. 안에 하얀 찐이 막 나오거든요. 나와요? 이게 지금 몸을 좋다 이거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노래 나왔잖아요. 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고구마가 나타났다 지금. 띠리띠리. 막 딴 거는 그냥 먹어야지 몸이 좋거든요. 와, 이거는. 그냥 닦아야 됩니다. 먼저 맛을 보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마 밤도 이렇게 맛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완전 밤이에요. 맛이 밤맛도 나고 고구마 맛도 나고 달달하니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히네요. 단맛이 있죠. 그렇죠. 친환경으로 네. 무농약으로 인증까지 받아서 이 풀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니면서 뽑아서
지금 이렇게 밭에도 어느 정도 풀이 있는 있어요. 야, 그러면 무농약으로 키웠으면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렇죠. 믿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소비자들이요. 와, 더운데 나시네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손을 도왔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서 다행이다. 이야, 이거 한여름에 일하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또 겨울 되면 이 또 농촌에 또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예,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홍보 장사에게 힘쓰는 일이 빠질 수가 없죠. 오늘도 열심히 힘을 써보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이제 오늘 반일이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예. 수확도 마무리가 됐으니 이제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후작업을 하는데요. 이곳은 수확한 고구마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선별하는 곳입니다. 야, 아버지. 네.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딱 세척되고 포장 쌀 때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죠. 네. 그게 농부의 기쁨이죠. 그러죠. 네.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거추마다 매다 매워.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하시고. 고구마도 대박나고 우리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고구마의 모든 흙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주면은 적외선 살균 건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살균 건조까지요? 모든 과정을 거치면은 깨끗한 모습으로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좋네요.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 맛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요? 노랗게 익은 고구마가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 색깔이 이 보면은 내리깨리 하면서 이 밤고구마 매력이 이거거든요. 어머 어머 어머. 와. 아이고, 얼마나 뜨거운지. 원래 밤고구마 뜨거운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네. 이, 와, 이게 해남 밤고구마 되게 부드러운데요? 예, 그게 해남 고구마의 매력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네. 아버지. 좋습니다. 와. 갔다 가니까 저도 기분이 좋. 너무 좋네요. 시장 된 거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가 또 얼마나 고구마를 잘 판지, 아버지. 딱 기다려 주십시오. 예. 자, 댕겨보겠습니다. 밥이 가시죠. 예. 자. 자, 완판을 꿈꾸며 목포의 대표 전통시장인 종부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10kg 단위로 몇 밭을 가져왔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또 조금씩 나눠가지고 오늘 우리 시민분들께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2kg. 자, 이 손줄 2kg 정확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즘 요거 맛들였죠? 아, 재밌더라고요. 저희 감을 믿고 거침없이 담아봤습니다. 한 1kg 7개. 과연? 자, 과연? 여러분? 뭐 앞에 2kg. 거울 있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 절대 이거는 진심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아요? 이보세요. 자, 2kg 정확하잖아요. 오늘도 역시나 감 잡았어. 이게 어떻게 되죠? 봤죠? 1kg. 보세요. 이게 인증하려고 하면 까딱까딱 여세요, 뭐. 자, 오케이. 만만세. 만만세. 홍보장 사만 만세. 아버님, 안녕하세요. 해남 고구마가 왜 유명해요? 해남 고구마가? 예. 아니, 땀 좋고. 예. 물 좋고. 응. 고구마 맛있고. 맛있고. 껍질채. 껍질채 그냥 먹는 거래요. 껍질이 안 질겨.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의 첫 시식을 하신 손님인데요. 짜장짜장 감기네. 짜장짜장 감기. 여간 좋네 먹고, 부럽고, 여간 좋구만. 홍보장 사만 만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진짜로? 네, 최고 최고. 아니, 진짜로. 응. 아, 맛있어. 나는 올 여름에 고구마를 진짜 구하는데도 안 샀거든요. 예, 예, 예. 옛날처럼 이렇게 먹어봐. 금이 쫙쫙 벌어진 이런 고구마 보기 힘들어요. 이 고구마는 예. 바다에 짠물이 가야 이렇게 벌어져 맛있어. 아, 그래요? 자, 이 엄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먹어봐요. 생으로. 난 생 걸 좋아해요. 생으로. 네. 오. 아삭아삭 생고구마 먹는 소리도 맛있지 않습니까? 진짜 드실 줄 아는 분이네. 감사합니다. 자, 엄마 드신 건 딱 그런 거 안에 넣고. 2kg 감사합니다. 네, 엄마 안녕하세요. 2kg. 언니 잠깐만. 와. 자, 엄마 넣어봐요. 엄마 몇 킬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 딱 끼워서 집어넣습니다. 네, 좀 꼬리네요. 고구마 인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고구마 또 대박입니다. 우리 어머니 줄 서 계세요, 지금. 야. 어머, 이렇게. 네. 자, 우리 언니 고구마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농산물 많잖아요. 아, 고구마 매력은 네. 이게 완전히 무공해잖아요. 그렇죠. 무공해니까 네. 몸에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고. 우리 언니 고구마 드시고 건강하세요. 빠이빠이. 껍질째 먹는 거예요. 이 고구마는 이거 한번 먹어봐요. 껍질째 먹어봐요. 애들이 껍질째 먹으려 그래요? 먹어봐요. 고구마는 어린이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일까요? 너무 잘 먹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평소에 고구마 좋아해요? 응. 좋아해요? 자, 우리 아버님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맛있어. 아버지도 씩씩해 보는데요. 맛있나요? 맛있네. 맛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맛은 아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우리 아들 아버지 최고. 야, 그렇지. 엄마 아빠랑 집에 가서 먹을 만큼 담아봐요. 먹고 싶은 만큼 골라 담는 아이들인데요. 계속. 너무 많이 담더라고요. 진짜 맛있었나 봐요. 네.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이 밤고구마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성장한 아이들한테 그만큼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화도 잘 되고 우리 어머님들은 또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한두 개 먹으면 그만 포만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고, 잘한다. 부장님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언니. 아까 오셨던 손님이 다시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왜? 아니, 내가 네. 좋아하는 고구마랑 물어보니까 집에 두고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길래 더 사러 왔죠. 이거라도 괜찮아요? 네. 그새 다 팔린 거예요? 저게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래. 알았어. 에이, 우리 엄마 그러면. 근데 우리 엄마 다시 오실 때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어. 야, 근데 오늘 참 의미가 있네요. 우리 아까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드셨거든요. 근데 가시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거 짊어지고 30분 걸어가야 돼. 아이고야. 하면 안 되는 근데 거지. 그만큼 이 고구마가 맛있어요. 네. 아이고야. 오늘 해남 고구마 왕판이요. 잘한다. 땡겨왔습니다. 오늘도 뿌듯하게 돌아갑니다. 고구마 좋아하세요? 맛있으니까. 건강에 좋으니까. 예. 왕판을 하고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야. 우리 농산물은 우리가 찾아서 먹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제철 과일, 제철 농산물은 바로 먹어줘야지 몸에서 흡수를 잘한다.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 잘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우리 해남 고구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해남 고구마 만세. 안녕히 계세요. 황토와 해풍이 빚은 땅끝 마을 해남 고구마. 제철 맞은 고구마로 입안 가득 즐거움을 느껴보세요.